한일 연합 찬양성회 제9회 시 뮤직 페스티벌이 대치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페스티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호스트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는 코로나19로 끊겼던 찬양성회가 다시 열릴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일본의 성령의 불이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찬양성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교회, 한반도 통일, 일본인 20만 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탬버린 워십과 아이스 등이 특별 찬양했습니다. 이어 한일 콰이어가 연합 찬양을 선보였으며 후쿠오카 카리스체플 코조 오사무 목사와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가 각각 함께 모이는 은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